여기는 혜사원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사원입니다. 제가 요새 피부가 꽤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진짜로 평소에 쓰는 제품은 무엇인지, 무엇을 써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는지 지금부터 저의 화장대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요즘 집에서 메이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집에 온 거거든요. 화장대가 있어도 그냥 다 스킨케어 제품 위주예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내일 제 재료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여기가 저의 화장대입니다. 거의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있고요. 무슨 제품이 있는지 함께 보시지요. 여기에는 뭐 가끔가다 급할 때 쓸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있긴 한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애들이에요. 심지어 메이크업 브러쉬도 집에 없어가지고 화장을 여기서 해서 나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얘는 무스텔라 프랑스 드럭스토어에서 사온 클렌징 로션인데 궁금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생각보다 메이크업을 지우기 얘는 너무 세정력이 약해서 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더마토리의 시카 징크덤 밴드 마스크. 이거는 광고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그때 받았던 거 이미 다 쓰고 한 이만큼 쟁여놨습니다. 이거를 맨날 올리브영 온라인 몰에서 10개 세트를 사려고 하면 항상 10개 세트는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한 개씩 있는 걸로 수십 개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써본 모든 마스크팩 중에서 즉각적으로 얼굴이 이렇게까지 맑아지는 마스크팩은 얘가 처음이야. 거의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여놔야 돼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나온 뽑아 쓰는 타입의 마스크팩인데 얘가 워낙 얇거든요. 어느 정도로 얇냐면은 이거 붙이고서는 아이폰 페이스 아이디 통과할 수 있어요. 얘보다는 좀 간단간단하게 빠르게 얼굴을 메이크업 잘 받는 상태를 올려야겠다 하거나 아침에 머리는 안 감고 스킨케어만 해야 되겠는데 스킨케어하기가 귀찮다, 단계별로 바르기가 귀찮다 할 때 이거 그냥 척 붙이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씁니다. 제가 요즘 클렌징 티슈에 되게 회의를 느끼고 있어서 괜찮은 클렌징 제품 없을까 하다가 지남쌤 유튜브 공구를 통해서 알게 된 톤 28 클렌징 워터예요. 제가 이미 또 톤 28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니까 구입을 해보게 됐는데 아 요거 괜찮더라고. 터형이라서 솜에다가 적셔서 써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아주 괜찮더라고. 제형 자체가 좀 노리끼리하고 몽글몽글한 소베리 특유의 거품이 나는 제품인데 요걸로 클렌징하면은 다른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티슈 이런 것보다는 피부가 편하더라고요. 아 얘네 요 브랜드 여러분 아시려나? 주기적으로 구입을 한 제품인데 요게 공병들입니다. EGF, FGF, IGF 한 10ml씩 거의 원액 비슷하게 높은 농도로 들어있는 제품들인데 문제는 얘네가 용량이 너무 작아. EGF는 벌써 3병째인 거예요. 그냥 세수하고 나와서 첫 단계에 스킨 대신에 그냥 요거를 이렇게 단계별로 척척척 발라주면은 속보습이 채워지더라고요. 다만 겉에서 뭔가 보호막이 씌워지는 느낌은 없긴 해. 보타니킬보가 바이오힐보로 리뉴얼된 건 다들 아시죠? 판테놀 시카 블레미쉬 크림, 요거 아주 제가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아토피인으로서 요쪽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순 없지만 처방받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도 물론 병용을 합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일상 속 꾸준한 보습이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쓰냐면은 필리밀리 실리콘 팩붓을 올리브영 가면 요거 새로 나왔거든요. 요걸로 우악 하고 떠 이만큼 떠 이만큼 그거를 목에다가 쭈압쭈압 처덕처덕 발라요. 그리고 문지르지 않아. 올려져 있는 상태로 슬리핑팩처럼 자. 그 어떤 꾸덕진 밤, 바디버터 이런 걸로 줄 수 없었던 장시간 보습을 얘가 해결해준다. 피부가 매우 편해진다. 살만해진다. 이거는 바이오힐보 버전 9버전이고 얘는 신버전 대를 이어서 잘 쓰고 있죠. 이거는 앰플이랑 크림을 같이 썼을 때 화장이 진짜 잘 먹어. 얘가 프라이머처럼 촥 이렇게 매끈하게 해줘. 프랑스 드럭스토어에서 사온 무스텔라 마사지 밤인데 강력한 좋은 느낌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언니는 스킨케어 광고 여러 가지 제품 하셨잖아요. 근데 언니가 실제로 진짜로 쓰는 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다 씁니다. 광고했던 제품 다 씁니다. 왜냐면은 저한테도 여러 광고 의뢰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아 이거는 카테고리에서는 짱이다 싶은 제품들만 제가 광고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 씁니다. TPO 따라서 골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AHC 아 이것도 공병이에요. 공병 안 들었어 없어. 아주 좋은 수분 앰플이었고 비타민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비타C 비타페어 앰플, 최근에 광고로 보여드렸던 메스티나 바쿠치올 앰플 너무 보습감이 좋아가지고 겨울용 찐 보습 앰플로 에어리스 용기라서 여기까지 쫙 다 올라간 거 다 보이시죠? 이거 더 이상 없어요. 안 나와.
이건 광고 때 받았던 거고 내 돈 내 산으로 사서 12월 31일 날 깠네. 에어리스 펌프가 한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 한 개 쟁여놓은 게 또 있다. 애를 쓰게 되면서 비폴렌을 이만큼밖에 안 썼어요. 올해엔 이만큼밖에 안 썼다는 게 진짜 고무적인 일이야. 아 오늘 너무 진짜 땡긴다 할 때 요 순서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얘는 수분, 보습감, 뚜껑 닫기. 진짜 진짜 땡기는 날에는 이것도 다 썼어. 더마토리 아줄렌 앰플도 엄청 수분감인데 그 수분감이 오래가는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 끼워 넣는 날에는 요런 식으로 쓰는 거지. 1, 2, 3, 4단계로. 그리고 요 믹순, 이거 버려야겠죠? 이것도 고명이니까. 각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너무너무 잘 썼고 앞으로도 잘 쓸 앰플. 저 안쪽으로 가면은 스파두이 원장님이 제가 그 유럽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너무 벌개져 있으니까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요거를 소개해 주셨어요. 딸리온이라는 에스테틱 피부관리실에서 쓰는 브랜드의 아주 귀한 앰플들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나씩 까서 쓰는 제품인데 이것도 괜찮더라고. 아마 이 딸리온 제품은 피부관리실 실에서만 뭐 살 수 있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이랑 쌤이 저를 요걸로 관리를 해주셨을 때 너무 진정이 싹 잘 되는 거야. 얼굴이 착 맑아지고. 이게 한 병에 또 스파두이에서 샀을 때 10몇만 원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이거 몇 병 더 비웠을 거예요. 심지어 업소용으로 샀다. 제가 이거 딸리온의 미네랄 부스터를 여러분한테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경로가 없을까 하고 좀 찾아봤는데 소비자용으로는 안 팔고 업소용으로 나가는 품인 것 같아요. 요거 완전 좋습니다. 랑벨의 울트라 리프팅 EGF 앰플인데 다른 뷰티 크리에이터 분께서 광고를 하시는 걸 보고서는 이걸 사서 써봤거든요. 첫 단계에 써서 얼굴이 맑아지는 거야. 랑벨의 EGF 앰플은 EGF에 FGF까지 같이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괜찮은데 하고 얘네를 사봤던 거야. 근데 요거는 세 단계를 반일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속보습은 채워주지만 보습 지속력이 좀 느껴지진 않아요. 대신 얘는 조금 더 복합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약간 더 보습 지속감이 느껴진다. 한 두 병 더 썼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크림들인데요. 여러분께 광고로 보여드렸던 크림들 얘네를 다 씁니다. 저의 찐 애정템이기도 했었는데 얘가 요즘 좀 밀려나고 있다. 왜냐면 신강자들의 등장 때문에 제가 주로 쓰는 크림은 한 요 정도? 라고 볼 수 있는데 당근 크림은 여름에 가볍게 잘 썼던 크림이죠. 아주 라이트한 수분감. AHC 크림도 수분감이 되게 괜찮은 크림이고 얘네는 약간 TPO가 달라요. 얘는 조금 더 유분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 비폴렌의 대체자로 바쿠치올 강추하는 바입니다. 제가 요 비폴렌 제품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때마다 항상 그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비폴렌 성분 자체에 조금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렵거나 자극감이 있었습니다 하는 댓글이 항상 달렸었는데 약간 안 맞았다 하는 분들은 저는 메스티나 바쿠치올 강추. 그리고 요 바이오힐보 판테놀 시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강력한 보습이 장시간 필요할 때 목이나 팔뚝 안쪽 요런 데다가 두툼하게 발라서 팩처럼 쓰던가 메이크업하기 전 마무리 크림으로는 요거를 바른다. 밤에는 얘가 나온다. 바이에콤의 허니 글로우 세라 크림. 그래서 크림은 요 라인업으로 두고서는 요것도 종종 잘 써요. 바이에콤 퓨어 카밍 시카 크림. 이건 좀 투명한 건데 요렇게도 잘 쓰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요 크림도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 시장에서 클렌징 크림 자체가 거의 전멸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네이처 리퍼블릭에는 요런 클렌징 크림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한 5,000원이었나 뭐 8,000원이었나 여튼 만원 안 했던 것 같은데 요거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클렌징 할 때 저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가 화장을 지우고 나서 기를 좀 모았다가 세수를 하러 가야 되는데 클렌징 티슈나 클렌징 워터만으로는 그 사이 동안 시간이 너무나 당기고 힘들다인데 이걸로 메이크업 싹 한번 지우고 마른 티슈로 찍어내기만 한 다음에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티슈로 한번 닦아내면은 좀 기모으는 그 시간이 견딜만하다. 물론 클렌징 티슈만큼 한 방에 싹 간편하게 이런 건 아니지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슈라맥 요거는 스킨인데요. 스파두이 원장님이 저 관리할 때 써주신 게 너무 좋아서 가끔 닥터가 필요할 때 닥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 광고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제품이죠. 세수하자마자 1번 에센스로 아주 잘 썼던 제품이죠. 스킨푸드 파슬리 라인에서 나온 파우더를 면봉으로 콕 찍어서 톡톡톡 하는 제품. 요거는 저보다는 김승범 씨가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세수하자마자 1번 에센스로 바르고 있는 시카고 시카 더블 이펙트 앰플. 옛날
10년 옛적에 한번 광고를 보여드렸었는데 물만 닿아도 얼굴이 따끔거리고 아프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너무너무 민감할 때 얘만은 괜찮아. 또 공병도 많이 모았다우. 큰 것도 다 썼고 또 하나 있고 공병에 짓눌려 산다. 광고 영상 찍고 나서 너무 좋아서 계속 내돈내산으로 재구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랑해요 시카고. 아마도 한 3월달쯤에 시카고 요 귀신 앰플 제품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광고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의 이 마음이 아이소이 시카고에도 닿았나 봐요. 얼마 전에 요런 또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같은 라인에서 시카 스팟 겔 요거를 밤 타입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의 제품이거든요. 크림 대용으로 난 전체에 바르지. 요것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얼굴이 많이 민감해졌을 때 촥 진정시키면서 플러스 보습감까지 챙겨주는 요거는 항상 제가 상자째로 사다가 쓰고 있어요. 얼마나 이 제품에 진심이었냐면은 회사원 일본 채널에서 이런 좋은 제품은 널리 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내돈내산으로 일본 시청자들한테 뿌리는 이벤트도 했었다니까. 달바에서 나온 초록색 액이 들어있는 요 마스크팩도 내돈내산으로 한 상자 5장짜리 사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느낌이 진짜 얘랑 비슷해요. 액이 좀 더 흥건해. 근데 약간 보습 지속력은 아이소이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액이 워낙 많이 들어있어서 샤워하고 나서 바디로션 바르기 전에 1차 바디 보습용으로 얼굴에도 쓰고 몸에도 쓰고 하는 식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름에 쓰기 참 좋았지. 라운드어라운드의 에센스 로션 잘 썼지. 이거는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클폼. 뽀아레에서 나온 엄청 비싼 클렌징 밤. 저의 클렌징 스타일에는 잘 안 맞아가지고 모셔두고 있는데 좀 있으면 엄마한테 가겠죠? 세상에서 제일 비싼 화장품 아니면 이런 고가 화장품 브랜드 리뷰를 하면은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어머니. 요거는 개화 아이래쉬에서 구입했던 속눈썹 영양제거든요. 여러분이 괜찮은 에센스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아직 제 경험이 일천하여 좋은 에센스를 추천드리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뭐 이거 발랐을 때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품절 대란템 웰라 앱솔루트 셋 아이미 스프레이. 요거 집에서 헤어 세팅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요거 쓰고요. 요거 에스트라 에이시카 스트레스 릴리프 크림 에센스 다 바르고 나면은 얼굴이 엄청 가지는 그런 제품. 공병 버리고 얘가 있지 새 제품. 요거는 아마 올리브영에서 1+1 할 때 제가 쟁였던 것 같아요. 제가 쓰는 아이리무버는 요즘 케어존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이리무버가 있긴 있어요. 다른 제품 어퓨 제품이랑 라운드어라운드 아이리무버인데 아무래도 케어존 제품이 어떤 나의 신체 컨디션에도 전혀 눈시림 없이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잘 지워주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세럼 잘 쓴 제품 바이에콤의 퓨어 카밍 앰플. 공병 버리고 새 거 대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몸에서 특히 발이 또 건조해요. 발에다가는 더마 비에 우레아 풋크림을 발라줍니다. 제가 심지어 그런 것도 했었어요. 아니 나는 왜 맨날 더마 비만 발라야 되는가 빠져나오고 싶다 해가지고 올리브영에 있는 모든 바디로션을 다 샀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바디로션 올림픽을 해봤던 거지. 근데 결국 무스텔라랑 이 더마 비만 남더라고요. 아... 닥터지에서 새로 나왔던 이 바디 로션. 요거는 저한테 충분한 보습감을 주지 못했던 제품. 공병 버리겠습니다. 헤어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쓰려고 산 건 아니고 승범이가 워낙 그 지루성 두피? 그런 게 너무 심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두피 관리실도 다닌다니까. 홈케어 좀 해주려고 샀던 제품인데 제가 또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너무나 좋아하지 않겠어요?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나온 뿌리는 타입의 노워시 트리트먼트인데 이거를 뿌려서 쓰면은 아주 준수한 뿌리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점성이 꽤 강하죠. 로션 같은 정도의 점도거든요. 아 요게 진짜 짱이야. 요거 살롱집 정샘물쌤이 만드신 헤어 브랜드예요. 단백질 헤어 밀크팩. 큰 거 본품을 다 써가지고 증정용밖에 없는데 요게 노워시 트리트먼트 짱입니다. 요거는 제형 자체가 되게 로션 제형이거든요. 머릿결에도 되게 빠르게 흡수되는 느낌이 들고 머리 드라이 할 때도 뭐를 쓰면은 드라이하는 시간에 그렇게까지 많이 플러스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나온 샴푸도 좋아요. 본품도 내가 한 병 다 비웠어. 다 써가지고 요즘 쓰고 있는 게 요거예요. 어반트라이브라는 브랜드인데 전 요게 한국 제품인가 했더니 이탈리아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무스 타입으로 나오는 노워시 트리트먼트입니다. 무스 타입이라서 그런지 머릿결에 도포할 때 좀 더 빠르게 도포할 수 있는 느낌이 들고 비덴붓의 박내주 원장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써봤는데 괜찮아서 요거는 박내주 쌤이 저한테 선물해주신 그런 제품. 얘를 이제 다 써서 새 제품 하나를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K 노워시 트리트먼트의 길에 저를 안내해 주셨던 힐링버드에서 신상이 나왔길래 울령에서 한번 사봤거든요. 구매한 거래 시딩 아니고 아직 안 써봐서 아마도 모레모 리커버리 밤비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하고 있는데 요즘 이런 스틱
타입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오죠. 얼굴에도 쓰지만 몸에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드라이기 리뷰 전문 유튜버로서 요즘 쓰고 있는 드라이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쓰는 드라이기 조합은 다름 아닌 JMW, 아마 이름이 리뉴얼 됐을 거예요. 요거랑 다이슨 에어랩 두 가지를 병용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JMW 제품 너무 좋아서 한번 라이브 커머스도 하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일단 바람이 다이슨 못지않게 강력하고 다이슨 못지않게 부드러운 바람이 나와. 그리고 예뻐. 사용법 아주 간단해. 냉풍이 진짜 냉풍이 나옵니다. 타사 제품들은 냉풍으로 모드 체인지를 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열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진짜 냉풍이 아닌 냉풍이 나오는 건데 얘는 열선이 안 돌아간답니다. 냉풍 모드가 되면 붙임머리 하고 있을 때 뿌리 부분 말릴 때 항상 얘로 말려요. 머리 끝부분은 얘로 하면은 다 날려요. 그래서 그때 다이슨 에어랩을 어플리케이터 딱 끼워가지고 요걸로 머리 끝에 부분 빗으로 브러싱 해가면서 쓰고 있지요. 실제로 이번에 밀라노랑 파리 출장 갔을 때 다이슨 에어랩만 들고 갔습니다. 요거, 요거, 이런 배럴 세 가지를 들고 가면은 이거를 들고 가는 것보다 에어랩을 들고 가는 게 훨씬 가벼우면서 드라이기 역할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저의 최애 드라이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 우리 회사 전 직원 선물로 다이슨 에어랩이 나갔지. 풀세트로 너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편도 기대된다! 그러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빠이!